자, 우리 교재 586페이지 토지 등록 사항 중에 집원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토지 등록 사항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합니다.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는데 이 토지 표시 여섯 가지라고 했죠? 소재, 집원,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자, 이 소재는 특별히 시험 문제 낼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집원,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경계, 그다음에 면적. 요네 가지 중요한 요소며 좌표값 따로 이거 시험 문제 낼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원에 관련된 걸 보는 겁니다. 교재 586페이지 보시면 집원에 대한 첫째 표기 방법과 그다음에 분류 방법 중에서 북서 기본 법칙, 그다음에 집원 부여 방법, 즉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 요세 가지를 정리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자, 표기를 보면 숫자 하나만 나온 걸 뭐라고 하죠? 단식 집원. 그다음에 두 가지 나란히 나온 걸 복식 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원 표기 방법일 때 단식, 복식 이렇게 나눴을 때 단식 집원 숫자 하나만 나왔다. 123 이런 식으로 복식 집원은 요 숫자 뒤에 뭐 붙어 있죠. 이때 앞에 나온 걸 본번, 뒤에 나온 걸 부번. 즉 본번과 부번으로 결합된 걸 우리가 복식 집원이라고 했죠. 연결할 때는 이 대시 표시로 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어라. 그래서 우리가 토지 대장과 지적도에 표시할 때는 이렇게 나오고 임야 대장, 임야도에 표기할 때는 우리가 집원 숫자 앞에다가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산 이런 식으로 요 산이 붙어 있으면 임야 대장 등록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의할 것은 지목이 임야할 때 산을 붙인다는 것이 아니고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지목이 임야가 아닐자로 산을 붙이며 토지 대장 지적도에는 비록 지목이 임야일자로 산이라는 것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산이란 말이 붙은 것은 집원 숫자 앞에 붙은 거죠. 이건 임야 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원의 설정 방법 중에서 특히 이제 기본 위치에 따른 게 자주 문제 나와요. 기본 위치. 여기서 기본 위치라는 것은 집원을 시작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자, 집원을 스타트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 이런 시작. 그래서 집원 부여 지역 동이나 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러면 크게 방위 표시했을 때요 북서 여기서 출발해서 남, 동, 요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이렇게 흐름이 이렇다는 거. 그 북서 기본 법칙. 그래서 현재 거기 법제 66조 집원의 부여 등에 대해서 제 66일항에 보면 집원은 지적 소관청이 집원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게 일항이 되는 거죠. 이걸 지적 소관청 시 도지사로 바꾸든가. 집원 부여 지역 읍면이라고 바꾸면 안 됩니다. 집원 부여 지역은 동리라고 했죠. 지적 소관청이 집원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시행령 제 56조에 가면 제 1항, 제 3항의 제 1호에 보면 집원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찰, 이게 북서에서 남동 방향, 이렇게 방향을 말하죠. 이걸 북서기본법이다. 여기서 시작하는 걸 북서기본법. 거꾸로 이쪽에 시작하는 건 이건 북동기본법이라고 하죠. 북동. 이 북동기본법을 취하는 것은 이것은 한자로 표기할 때 한자 표기시. 그래서 우리가 한글과 아랍의 숫자들은 볼때 만약에 10번 지대, 11번 지대 이런 식으로 표기입니다. 근데 한자로 할 때는 오히려 여기부터 10, 뭐 대, 뭐 11대 이런 식으로 한자 표기할 때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표기할 땐 북동기본법을 취했지만 현재는 한글 과 아랍의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북서기본 법칙을 취하고 있다. 이 말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북서에서 시작하여 남동 방향으로 집원을 부여 들어간다. 이걸 북서기본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겠죠. 이런 토지 이동에 따른 집원 부여 방법은 총네 가지. 즉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집원 부여 방법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리해 줬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구체적으로 지번 부여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다. 전부 다 원칙과 예외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외 구조. 원칙, 예외. 이걸 정확히 정렬하겠죠. 첫째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 두 번째가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세 번째가 합병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원칙은 뭐냐.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부번을 붙인다. 10번지 옆에 토지 생겼다. 10에 1번지 이런 얘기입니다. 예외는 이게 부적당할 때인데 부적당할 땐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붙인다. 최종 지번에 본번. 부적당한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다 했죠. 최원수. 신규 등록 등록 전환된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 그다음에 원거리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 수필지. 이런 표현하면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다든가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진 원거리, 여러 필지, 수필지, 요 최원수 요 세 가지가 나오면 이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예외를 말하기 때문에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지번 부여 방법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분할 시 지번 부여. 분할이라는 것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거라고 했죠. 하다 보니까 자, 분할의 경우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이렇게 부번이 두 번 겹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1, 2, 3 하다가 10, 10에 1, 10에 4, 11에서 끝난 500까지 끝났다. 10번지를 세 필지로 잘라라. 그럼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이걸 설명하면 분할의 경우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부번 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이 건축물인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라. 의무적으로. 건축물인 곳에 분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는 겁니다. 합병의 경우는 합병이라는 말 자체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혀 등록하는 거니까 합병은 반대 한 필지가 되죠. 그러면 지번은 어떤 거냐. 선순위다. 제일 빠른 거.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본번 중에서 본번으로 된 것 중에서 선순위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합병의 경우 예외는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또 문제 돼요. 주거 또는 사무실 건축물 이때 분할과 차이점 뭐냐. 분할은 의무적으로 됐지만 합병의 경우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을 해야만 의무가 돼요. 의무적으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신청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네 필지가 있다. 여기 건물이 있다고 칩시다. 이 네 필지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합쳐붙습니다. 합병. 그럼 이 네 필지 합칠 때 47번 위에 건축물이 존재할 때 합병 2번은 어느 것이냐 물어보면 당연히 건축물이 있다. 무조건 예외로 하는 게 아니라겠죠. 소유자가 이 건축물이 위치한 2번을 합병 2번을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한 말이 없다면 건축물이 있다 해서 예외로 가는 게 아니라 원칙대로 선순위 2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있다 해서 무조건 예외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2번을 합병 후의 2번으로 신청을 한 경우만 의무적으로 47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해서 자 합병에 대한 지번 부여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했습니다. 그리고
경계점 저 앞에 5등록부가 작성 비치된다고 했죠. 그래서 세 가지 세트 메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비치는 이건 한 세트로 따라다니는 표현입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은 어떠하냐?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면 원칙이다. 본번만 사용하면 원칙이다. 즉 부번이 붙은 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번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경계 걸친 지번은 즉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비록 본번이지만 쓰지 않는다. 이유는 자 쓰게 되면 중번이 되기 때문에 같은 숫자 두 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즉 이 본번이 일치하는 게 있을 때 여러 동지역을 묶어서 도시개발 사업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본번 일치하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비록 본번이지만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의 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함이 원칙이지만 본번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의 경계에 걸친 지번은 본번일지라도 안 쓴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상호 일치할 때 이것은 비록 본번이지만 제외시킨다. 하다 보니까 부여할 지번 수가 부족하겠죠. 많이 없어지니까 이때는 어떠하냐? 나머지 부분을 단지식 블록을 나눠서 단지식으로 먼저 블록을 나눠놓고 그 안에서 지번을 부여하든가 아니면 최종 지번 다음에 권리 숫자가 없죠.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 즉 도시개발 사업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사 준공되기 전에 공사 준공 전에 미리 사업 시행자가 요청하면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계획도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업 계획도를 이미 소관청에 냈기 때문에 이 계획도를 근거로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가지 준용하는 경우 준용한다. 그대로 이 방법을 쓰는 거 세 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지축행 3호선 과거에 이렇게 지축과 썼습니다. 지축행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번 변경 시, 그다음에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할 때 이거 그대로 준용하는 겁니다. 지번 변경 일정 지역 전체 일부를 다 바꾸는 거죠.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축척 변경 역시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서 축척 변경하는 겁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게 있으면 이때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즉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그 다음에 분할 시, 합병 시,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그래서 네 가지가 전부 다 기본 구조는 이렇게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가더라. 원칙과 예외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없어지는 걸 우리가 결번이라고 합니다. 결번. 그럼 이 지번 부여 방법 중에서 결번이 생기면 어떠냐?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에 등록 후 영구 보존하면 되는데 물론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자, 결번 대장에 등록하고 연구 보존하는데 결번이 발생할 수 없는 건 구조적으로 뭐냐? 요 네 가지 지번 부여 방법 중에서 신규 등록 없어진 게 있을 수 없죠. 새롭게 등록해야 되니까 또 토지 분할 요 두 가지 신규 등록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다 결번이 생겨요. 등록 전환 시 임야 대장 임야도 지번 다 없어집니다. 새롭게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병 시 하나만 남지 나머지 다 없어지죠. 지적 확정 측량한 경우도 종전 지번 본번만 쓰기 때문에 부번 붙은 거 다 없어지고 본번 중에서도 이런 경우 또 안 쓰고 그러니까 결번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번 변경 시 똑같죠. 축척 변경 시 똑같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역시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고 원칙과 예외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지문들을 한번 보기로 하죠. 자, 10 나눠드린 자료 보충 자료 중에서 14번 보세요.
축척 변경 시행적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지에서 인접토지 본번의 인접토지 본번의 부분은 이것은 신규 등록 등록증 아니시죠? 그래서 축척 변경 시행적이 아니죠. 신규 등록 축척 변경 시행적은 확정 측량 실시한 적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죠. 여기 축척 변경 지축행 여기 나왔죠. 지축행. 그래서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걸 준용하는 겁니다. 15번 보세요.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분을 부여할 때는 사업 등의 신고 제출한 지분별 조서에 이거 14회 때와 최근에 두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도 지분별 조서가 아니라 미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는 거. 그 다음에 16번 지분은 아랍의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대 등록한 토지 지분은 숫자 앞에 임자가 아니라 숫자 앞에다 산자라겠지. 숫자 앞에. 숫자의 앞에다가 산. 요 뒤에 임은 지목을 말합니다. 요까지 지번이에요. 숫자 앞에 산자. 그 다음에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자 66조 제1항에서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지역은 시군구가 아니라 동리에 준하한 지역이 지번 부여 지역이라겠죠. 그래서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부여하는 게 지번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남동에서 북서, 아까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이라겠죠. 북서 기본 원칙. 북서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죠. 19번.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화 돼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최종 순위가 아니라 본번 중 선순위. 최종이라는 후순을 말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이니까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입니다. 틀린 것이고 그럼 20번도 보세요. 지적 소관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 대장 결번이 생기면 결번 대장에 결번대장에 등록 후 연구보존을 하겠죠. 자, 21번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해서 국토교통장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번 변경은 일정 지역의 전부를 다 바꾸는 거라겠죠.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며 이때 지번 부여 방법은 이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들 계속 나와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많은 겁니다. 22번 보시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 지번 숫자 뒤에 산자가 아니라 숫자 앞에다 산자라 했죠. 그 다음 2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을 구성하며 북동에서 남서가 아니라 북서에서 남동 방향이라 했죠. 북서에서 남동 방향. 24번 보시면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된 필지마다 새로운 본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분할의 경우는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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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번 겹쳐 나온다는 거 주의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런 지번에 관련된 기출 지문들을 연결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제 지목을 보겠습니다. 지번 봤고요. 그 다음 지목. 지목이란 것은 토지를 분류하는데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목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목. 지목. 주된 용도에 따라 분류한 목록. 지목. 지금은 총 28가지로 분류되어 있죠. 이게 시대적 변천에 따라서 분류가 자꾸 더 세분화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주된 용도, 토지 용도란 것은 계속 또 시대에 따라 바뀌고 토지 이용도가 증가되면 용도는 다양화되는 겁니다. 현재는 28가지. 그래서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해 등록한다. 용도 지목 줄치하고 있고요. 지목 설정의 원칙 기억하라겠죠. 지목은 첫째 일필일목 원칙. 한 필지마다 지목 하나씩 만든다. 일필일목 원칙. 그 다음 두 번째 한 필지가 여러 가지 용도 사용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때는 주된 지목을 따라간다. 주지목 추종. 주지목 추종 또는 주용도 추종의 원칙. 세 번째는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생기면 어떨 것이냐. 일시 변경 불변 즉 영속성의 원칙.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일시적 용도 변경이 생기면 지목에 변동 안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가
실정법상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목적 추정원칙, 이건 관계 법령이 나와서, 이건 측량 소유사 및 우리가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에 명시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목적 추정원칙은 개별법에서, 즉 사용목적이라는 것은 관계 법령의 목적에 토지 용도가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장부지 설비하는 법률 또는 택지 조성하는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조성된 토지는 그 지상에 건물이 없어도 뭐 대가 된다든가 공장 용지가 된다든가 이렇게 관계 법령에 그 토지 용도가 구속을 받는 걸 이걸 사용목적 추정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도 경중원칙이나 또는 등록 선의원칙 이것은 학설로 용도 경중원칙 이것은 수직적 용도 경합이 있으면 중간 용도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등록 선의원칙은 시간적 용도 경합이 있을 때 먼저 등록된 것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 그런데 실정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목 설정 원칙에 따라 지목을 부여하는 것이지 지적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지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표기 방법은 집언과 달리 지목은 이렇게 대장과 도면을 나눠서 대장과 도면. 자 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서 목장 용지다. 그럼 이렇게 목장 용지 코드 번호 함께 코드라는 건 1번부터 28번까지 숫자가 붙어 있죠. 그래서 04 목장 이런 식으로. 정식명을 쓰지만 도면, 이 도면이라는 것은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말합니다. 이 도면에 표기할 때는 도면은 경계를 나타내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나타내는데 여기다 이런 글자를 많이 써놓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약식으로 줄여서 부호, 약식 부호로만 쓰더라. 부호 쓰는 원칙이 뭐냐? 첫 글자, 두 문자 원칙이다. 두 문자, 머리 글자, 첫 글자를 다 써라. 근데 28가지 중 24개를 다 쓰는데 4가지는 예, 겹치거나 혼동될 염려가 있으면 두 번째 글자, 자문자, 둘째 글자, 둘째 글자를 다 쓰라는 거예요. 이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때 이 4가지가 뭐냐. 이걸 남겨야 됩니다. 자, 천원 차장에서 천, 원, 차, 장. 천원 차장 기억해야 됩니다. 하천. 하천은 하가 아니라 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원지. 유원은 유가 아니라 원.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공장용지. 그리고 지목은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서 용지가 붙어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이건 탈착을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장용지. 그래서 이렇게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는 두 번째 글자를 따다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글자. 천원차장 꼭 기억하고. 그러면 하천은 학교용지 때문에 씁니다. 학교용지가 학을 쓰는데 표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를 따라한 것이고 유원지는 유지가 유를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주차장은 주유소용지가 이미 주를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원이 이미 공을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목은 이렇게 28가지 중에서 24가지가 첫 글자 네 가지가 두 번째 차문자 쓰는데 이렇게 천원 차장,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이걸 빼놓고 전부 다 첫 글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이걸 옆에다 써놓고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써놓고 확인하시고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28가지 지목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 내용과 단서를 주어야 되는데 특히 단서가 붙어있는 게 절반입니다. 그 단서가 붙어있는 걸 특히 주의하시고 본문 중에서도 어떤 때는 그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다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58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하면 답과 차이점이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물을 직접 이용하면 답이 됩니다. 물을 이용하자면 전이죠. 이게 경작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에서 사용하는 곡물 등을 재배하는데 구체적으로 곡물만 알아서는 안 되고 곡물, 원예작물, 이 과수류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과수류는 3번에 과수류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과수류는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데 특히 주의할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에서 특히 뽕나무 같은 것은 오디가 열리지만 오디를 과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 식물을 재배한 토지다. 여기서 재배라는 말과 자생이란 말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식물은 재배하고 동물은 사육하는 겁니다. 이 식물을 인위적으로 재배를 했을 때 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사상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곡물 등을 재배하는 것인데 이 곡물 중에서 뒷부분을 무시하다가는 일부를 잘라서 냅니다. 예를 들어서 당나무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가 뭐냐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용 목적 죽순 재배지도 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림지는 임야라는 사실, 임야. 그래서 그 내용을 구별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면 전, 고개, 약, 봉닭, 묘관, 죽수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하면 곡물, 예, 원예작물, 약, 약초, 뽕, 뽕나무, 닭, 당나무, 그 다음에 묘목, 그 다음에 관상수, 죽순을 재배한다.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를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이라는 것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한다. 요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벼, 연, 미나리, 왕골. 이 네 가지. 벼, 연, 미나리, 왕골. 벼, 연, 미왕. 이걸 재배한다. 재배. 자세하면 안 됩니다. 전답, 기불, 구별 기준이 물을 이용하냐 여부를 하겠죠. 경작 방식 차이. 그 다음에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되지 않은 토지는 19번에 가면 유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되려면 연, 왕골 등을 재배할 때는 답이지만 자생으로 가면 유지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수원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단서가 나오기 시작하죠. 과수류,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즉, 과일, 나무에서 과일이 열려야 됩니다.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가 이게 과수원인데 그리고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즉,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들은 부속시설물은 전부 다 과수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사과패, 뭐 이런 것들은 하나 예시에 불과한 거고 우리 교재에 나열되지 않았어도 과수류, 에 속하는 것들은 즉 키위라든가 포도나무도 다 과수류에 속하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재배하면 집단적 재배라는 말 즉 과수류 집단 재배 이 세 가지 단어가 결합되어야 됩니다. 집단이 아니면 과수원이 아니며 재배하지 않고 자생하면 과수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수원부터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는 것 즉 양립의 제한 사유가 실정법상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게 요 세 가지 묘목과 묘지, 과수원, 목장용지 이렇게 목장용지 과수원 여기 03번 과수원, 04번 목장용지, 27번 묘지 가면 과수원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 이것은 대, 즉 과수원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이거는 양립이 안 되고 대가 된다는 거. 그런데 그다음에 목장용지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도 역시 대. 묘지 안에 있는 묘지 관리사무소 부지도 돼.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양립의 제한이 실정법상 명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양립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면 학교 용지. 그다음에 종교 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종교 용지. 공장 용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다 공장 용지. 다 양립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 세 가지만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하는 초지나 가축을 사육한 축사 등의 부지가 우리가 목장용지인데 이 가축의 범위가 시행령, 사무처리 규정까지 가면 굉장히 넓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축처럼 보이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 말, 양, 돼지, 닭 이런 것 등은 잘 나오지 않고요. 메추리, 꿀벌 이런 게 한번 나왔죠. 메추리, 꿀벌 등을 사육하는 부지다. 그리고 지렁이까지도 뭐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거기 산림 원야를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7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수주감자, 모습황 이렇게 7가지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황무지가 여러분들 잡종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야에 들어가 있죠. 모래땅이 하천이 아닙니다. 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지는 등등 아니지만 간척지는 등록합니다. 용도에 따라 구분해 등록하면 되죠. 물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면 유지라고 할 것이고 간척지를 담수화시킨 다음에 개발해서 답으로 이용하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척을 하게 되면 등록 대상이 되죠. 최대 만주선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간석지는 갯벌을 말하는 겁니다. 최대 만주선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등록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럼 광천지는 이렇게 지하에서 온수약 소리 등 용출된 용출과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가 광천지인데, 요 단서 온수약 소리 등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실 부지는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염전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데 천일지연 방식을 통해서 소금을 채취할 때 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서에 의하면 천일지연 방식이 아닌 동력에 의해서, 즉 동력으로 전기나 이런 동력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이런 부지는, 공장실 부지는 이것은 염전이 아닙니다. 공장 용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일지연 방식이 아닐 때는 제외시키는 단서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대도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그리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택지, 조성, 공사, 준공용 토지. 이게 바로 사용목적 추정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점 박흥미라 해서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렇게 딱 기억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가 된다는 거. 공장용지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이 부지인데, 이 공장 제조의 범위를 넓게 보아서 미국처리장이나 즉 공물 도정하는 절차죠. 자동차 정비공장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의 토지, 이게 바로 사용목적 추행원칙이죠. 그리고 같은 그 공장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이나 체육시설도 모두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학교용지는 학교 교사와 학교 교사, 이 교사라는 것은 건축물, 학교의 교사, 이 살 때 이 집사자, 이게 교사할 때 이 집사자라는 거, 집사. 학교 건축물 말하죠.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설물이 부지다. 즉 학교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입니다. 다만 단서가 학교 시설 위에서 떨어져 있다. 학교 울타리 밖에 있는 실습지나 기숙사 사택은 제외시킨다. 실습지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 설정만 되고요. 그 다음 기숙사 사택도 대가 되겠죠. 학교 울타리 밖에 있으면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은 자동차 등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인데, 이 단서에서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자동차 판매 목적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제외시킨다. 이거 꼭 주의하시고, 다만 그 부설 주차장 중 예외의 예외가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예,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 있다. 점포니까 이것은 지목이 대가 되겠죠. 요 대로변에 백화점이 있어요. 여기 부설 주차장이 있다. 부설. 요 부설 주차장은 주된 지목에 포함되니까 이건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외시킨다. 근데 주차 유발 시설물 부지 인근에 떨어진 곳에 독립적이다. 여기에 H백화점 부설 주차장이 또 하나 있다면 이건 뭐가 되냐? 이건 독립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시키지만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다시 주차장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럼 주유소용지도 석유나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 판매를 여기 요분 추가된 거예요. 전기 또는 수소 판매 시설, 전기차나 수소차가 나오면서 이게 더 작년에 추가됐습니다. 이런 시설 부지, 또 저유나 원유 저장소 부지는 다 주유소용지인데, 단서는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용유 시설 부지는 제외된다. 주유소용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뭔가요? 공장용지겠죠. 그럼 13번 창고용지는 물건을 보관 저장 위해서 독립적으로, 자 독립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물류창고처럼 물건 보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보관시설물 부지는 창고용지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도로도 일반 공중의 교통원수로 해서 보행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 설비 형태를 갖춰 이용된 토지인데, 거기 단서가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일정한 단지 설치는 통로는 제외시킨다. 아파트 안에 있는 통로 그냥 대가 되겠죠. 공장 안에 있는 통로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 설치는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그리고 고속도로 안의 휴게소는 도로지만 국도나 지방 도에 있는 휴게소는 대가 된다는 사실을 구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철도행진 교통운수를 위해서 일정 궤도, 즉 레일이 깔려 있어야 된다.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춰 이용된 토지 그리고 이에 접속된 역사나 차고 발전시설, 공작창 같은 이런 부속 시설물의 부지도 모두 철도용지가 됩니다. 그래서 용산역사, 서울역사는 외관상 백화점이나 건물이 있어 보이지만 그 지하 그 밑에 그 가보면 거기에 레일 궤도가 깔려 있죠. 다 철도용지입니다. 제방도 무엇을 막느냐에 따라서 명칭만 다른 겁니다.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렇게 이런 뚝을 제방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커야 되겠죠. 하천과 그 차이점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토지인데 규모가 큰걸 말합니다.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나오면 국어로 가죠. 그런데 자연의 유수란 말이 나왔는데 뒤에 소규모란 말이 붙으면 국어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의 유수 오면 첫째 항상 물이 흐르죠. 이건 이제 하천이 되는데 국어 또랑이죠. 인공적 수로다. 근데 자연수인데 이건 규모가 커야 됩니다. 규모가 작다. 소규모 그러면 국어로 간다는 거.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천의 뚝은 이것은 제방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지만 국어에 또 뚝이 있겠죠. 국어에는 뚝은 국어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천과 국어를 구별하시고 그다음에 유지는 물이 고여놓은 곳인데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이 토지며 연황물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이것도 유지에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연황물을 재배하면 답이지만 자생하고 배수가 안 되는 토지는 유지다 하는 거예요. 양어장은 육상에 있어야 돼. 해상은 토지 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 생식물이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물을 갖춘 부지. 이것이 양어장이라서 치어부화장이나 축양장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수도용지는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설 부지다. 참고로 송유시설은 잡종지에 있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다음 공원은 법률에 의해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인데 여기 어린이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등이 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 자연공원법상 공원은 지목이 대부분 임의합니다. 국립공원, 뭐 설악산 이런 거 임야죠. 그다음 묘지 공원은 지목이 묘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자연공원법상 공원과 묘지 공원 이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채용용지도 단서가 붙어 있고요.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골프 연습장이나 볼링장, 논설매장 등은 전부 다 채용용지가 됩니다. 다만 단서에 보면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 즉 어디에 딸려 있거나 이런 건안 됩니다. 독립적 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미흡한 정구장이나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 도장, 유수를 이용한 즉 흘러가는 물을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시켜라. 여기 단서에 살림안의 야영장이 빠졌죠. 그리고 이 살림안의 야영장 어디로 가느냐? 유원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작년에 이게 조정되면서 채용용지 단서에 있던 야영장이 유원지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유원지에 보면 일반 공중 우이락 휴양 등의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놀이배를 타는 곳을 말하죠.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동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그리고 야영장. 이게 들어갔다는 야영장. 유원지에 따라 특히 주의하시고 단서도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이나 유기장 부지는 제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 국어, 공유, 유지로 불리는 것도 다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종교 용지는 일반 공중의 종교의 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예시에 불과하죠. 이런 교회 사찰 향기는 예시입니다. 여기 없는 이슬람 사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모두 다 종교 용지며 그리고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이 아닌 특정 집단의 제례 의식 목적의 사당, 자기 조상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이 있죠. 이런 것도 종교용지로 지목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독립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타인 건물을 임대해서 쓸 때는 이것은 지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로 구획된 토지가 사적지인데, 다만 사적지 단서가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이런 유적 등이 있을 때는 제외시킨다는 것. 즉 주된 지목에 포함됩니다. 주지목 추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속리산 법주사 내에는 국보인 쌍사자석 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목이 뭐냐. 주된 토지가 법주사 즉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안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종교용지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사적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서도 특히 주의해야 되고, 묘지는 시체나 유리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 각종 봉환시설 이런 것들은 다 묘지입니다. 그런데 단서, 묘지 관리사무소 부진 대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묘목과 즉 묘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과수원이 세 가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잡종지도 작년에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특히 갈대밭, 실외 물건을 쌓아두는 야적장을 말하죠. 돌을 캐는 채석장, 흙을 파는 채토장, 야외시장, 마을의 공유 우물 이런 것들은 다 잡종지고, 영구적 건축물 중에 송수신소, 자 변전소와 송신소, 수신소, 그 다음에 송유시설, 아까 수도용지 할 때 주의하라겠죠. 송수시설은 수도용지지만 송유시설은 잡종지에 있다 있고, 도축장, 자 작년에 들어갔던 공항항만시설, 자 이게 추가된 부분입니다. 공항항만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그리고 자동차,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자 그래서 공항항만시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이런 부분이 추가됐어요. 쓰레기 처리장, 우물 처리장 원래부터 있었고요. 이런 잡종지에 들어가 있는 것 주의하시고, 잡종지에도 단서가 있어서 원상회복 조건, 즉 영속성의 원칙을 말하는 거죠. 원상회복 조건으로, 즉 일시변경 불변 원칙, 영속성의 원칙을 말합니다.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는 곳은, 곳으로 허가되는 곳은 잡종지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가 붙어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뭐 공군 비행장 내 골프 연습장 뭐냐, 이것은 주된 지목이 비행장이기 때문에 비행장은 자 어디 공항시설이죠. 그러니까 잡종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뇨 종말 처리시설, 우연물 이동 탱크 저장시설 부지 다 잡종지였고, 과거에 콩나물 재배사 목적 재배사 부지 이게 뭐냐 물어봤을 때 잡종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잡종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27가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대부분 잡종지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목에 관한 것은 출제가 아주 많이 됐고, 토지 이동 사유 중 지목 변경과도 연결해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기출 지문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석유, 온수, 약수, 석유 등 일정한 장소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지장 시설 무진 광천지로 한다 했는데, 광천지 단서에서 이건 제외시킨다 했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요. 26번 시체나 유골이, 사람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장사 등화 법률 제2조 9에 따른 봉환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및 부지 및 묘지 관리주란 건축물 부지 지목은 묘지로 한다 했는데, 단서 묘지 관리사무 관리주란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된다 했죠. 명목과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서, 그래서 묘지 관리주란 건축물 부지를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다음 27번 경부 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 자본으로 건축된 역사의 부지는 대로 한다 했는데, 자 이런 각종 역사 부지는 밑에 궤도가 있기 때문에 다 철도용지라겠죠.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계획에 이용하는 법률에 의해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자 공원 녹지로 법률에 의해서 결정 고시되면 공원이라겠죠. 29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호수 등의 토지와 연황을 통해 자생한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 지목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상에, 자 우리가 토지는 지목 설정 육상에서 문제됩니다. 해상은 토지 등록 대상 자체가 아니라겠죠. 그래서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가 양화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상이라는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31번 보시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자 자연의 유수면 하천인데 뒤에 소규모라는 말 붙으면 국어로 간다겠죠. 그래서 소규모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라고 해야 됩니다. 하천이 아닙니다. 32번 보세요. 주차장법 제19조 4항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부지 인근, 즉 주차 유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있는, 인근이라는 말은
독립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것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하면 맞는 겁니다. 원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에서 제외시켰지만 인근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시 독립적인 주차장 부지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는 겁니다. 33번도 자동차 등 판매 목적 설치는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외시켰었죠. 그럼 34번 자동차 등 기차 제작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나 송유 시설 부지는 주유소지에서 제외시켰었죠. 단서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5번도 역시 천일지연 방식하지 않냐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에 들어가 있죠. 전부 다 단서 문제입니다. 36번 역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문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는 사적 지수지에 됐다. 즉 이건 주된 지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학교용지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그냥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적지 단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37번도 역시 산림 및 원활을 유기하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 자갈당, 모래당, 습지황무지, 수주감자, 모습, 황 이 7가지는 임야라겠죠.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 38번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인 과수원이다 했는데 주거용 건축물인 대가 된다 했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묘목과 이 세 가지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9번은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용,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다 그러면 이건 국어에 속하고 그 뚝도 바로 국어 속에 포함시킵니다. 하천인의 뚝은 제방으로 분류되지만 국어는 그 뚝까지 포함시킨 개념이에요. 40번 지하에서 온수, 석,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된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된 부지는 주유성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광천지를 말하는 거죠. 광천지. 41번 공장용지 이를 지적도에 등록할 때 공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천원차장할 때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했죠. 장으로. 다음 42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송수, 정수, 송수, 배수설 부지. 이건 다 수도용지를 말하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43번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에 붙어 있었죠. 그 다음에 44번도 역시 지목을 도로로 할 수 없는 것, 교통수에 일정한 궤도 등의 형태와 설비를 갖춰 이용된 토지는 이건 철도용지이기 때문에 도로가 아닙니다. 45번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지목이 뭐냐? 묘지공원은 묘지라겠죠. 아까 공원 소유되는 거 자연공원법상 공원과 묘지공원 이 두 가지를 제외시킨다는 걸 꼭 주의하라겠죠. 47번 보시면 축산업 및 낙농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했는데 목장용지에서 주거용 건축부지는 대가 된다 했죠. 48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이건 대가 되죠. 대. 농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 지목은 뭐냐? 답입니다. 답. 농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일부 지목을 출제위원이 만들어서 내기도 합니다. 지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것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벼, 연, 미, 왕 하면 답. 우리가 전과 답의 구별은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느냐 안하느냐. 즉 경작 방식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9번도 용, 배수를 위해서 일정 형태를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나오면 국어로 가야죠. 그 다음에 50번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근데 과수를 포함이 아니라 과수를 제외시킨다는 부분이 잘못됐고요. 식물을 주로 재배한 토지와 중림지, 중림지는 임야에 있죠. 수주감자 모습황할 때 중림지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씩 변형시켜서 출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본문 내용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51번 산업집적화,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비와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관계법령 하면 사용목적 추징원칙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장부지 조성 공사 준공 토지 지목은 공장용지지 산업용지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52번 물이 상시로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이 토지.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유지로 가야죠. 그런데 연왕굴 등을 재배한다. 연왕굴 재배하면 이것은 답으로 갑니다. 즉 벼연미왕, 벼연, 미나리, 왕굴 등의 어떤 식물을 재배할 때 답이 있었죠. 그래서 그 연왕굴을 재배하는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53번,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된 것. 이것은 잡종지가 새로 들어가면서 장례에 출제된 것 중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런 건 잡종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목은 뒷부분을 조금씩 바꿔서 다 틀리게 만들어 놨었죠. 54번 보세요. 지목과 지적 도면에 등건 부위 연결이 틀린 것. 그래서 목장용진, 자 장이 아니라 목으로 가야 됩니다. 천원 차장할 때 장은 공장용지만 장입니다. 하천 하가 아니라 천, 맞죠? 두 번째 글자. 양어장은 천원차장이 없으니까 양이 되죠. 55번도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 표기하는 부호로서 옳은 걸 차려주죠. 제방, 제 이게 맞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아닌 거 광천지는 광인데 천원에서 틀리게 썼고요. 공장용지는 장인데 공으로서 틀리게 나왔었고 유원진 차문자 원인데 유로만 틀리는 겁니다. 도로는 로로만 틀리죠. 도. 이렇게 참고로 나머지 지문도 같이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지목과 관련된 기출 지문들을 쭉 빠른 시간 내에 스킵해드렸습니다. 우리 기본 내용들을 항목별로 정리하면서 요약 강의가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주기 때문에 기출 지문과 연결하면서 빨리 공부하시면 단시간 내에 문제 유형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요 지목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